61년도에 장벽이 세워지자 월커프는 러시아 패거리를 이끌고 동베를린에 진출했어. 놈은 유럽과 아메리카 일대에 있는 카르텔하고 연줄이 있죠. 무력화하면 페르세우스와 전세계 연합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다. 놈은 월척이야. 그리고 얘는 피라미드. 프란츠 크라우스. MI6 조사에 따르면 볼코프의 정보원이야. 내일 밤 볼코프와 접선할 계획이더군. 우반을 타고 동베르니에 침투한다. 벽 반대편의 폐승강장을 활용하면 돼. 거기서 도시로 진입하는 크라우스를 추적한다. 볼코프가 나타나면 죽이거나 생포해.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죠. 신분증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당신들 뭐야? 거긴 출입금지야! 당장 어때요? 잠깐! 진정들 하시죠. 내가 다 설명을 해드린다니까 그러네. 지금이야! 잘했어. 얼른 정리하세요. 크라우스가 이제 곧 검문소에 도착할 거야. 옥상으로 이동하자. 박, 라젤, 지금 거의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서둘러, 이쪽에. 거기 탐지 좀 조심해.
검문소 잘 감시해. 크라우스가 언제 여기 올지 몰라. 카메라 꺼내서 크라우스 확인해. 제이, 왜 이렇게 경비가 심한 거야? 크라우스가 건물에 걸리면 올코퍼를 못 만날지도 몰라. 좋았어, 갑니다. 크라우스. 따라와. 박, 크라우스가 상병을 전한다. 그쪽 상황은 어때? 라자르하고 철수 지점에서 대기 중이에요. 알았어. 정보에 따르면 크라우스와 볼코프가 건너편 바에서 만났거든. 안에서 허드슨 연락처를 찾아 파란 우산까지 내려가. 난 여기서 거리를 감시하지. 어우야, 이게 얼마 만이니? 크라우스는 내 오른쪽 너머에 있어. 어서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베를린어 바이스로 하죠. 잘 들린다. 이제 볼코프 기다려. 허드슨이 알려준 게 별로 없어. 볼코프를 쫓는다. 나도 모르지. 놈은 유령이니까. 많이 있어봤자 하루쯤? 크라우스는 비밀 경찰이었어. 외모는 번지르르 하지만 타고난 킬러지. 연락책 중 하나가 불시 검문을 걸렸어. 여기서 두 블럭 떨어진 곳에서 비밀 경찰들이 더 수색하고 있는 것 같아. 부탁 하나만 할게. 그 연락책은 고문을 못 버틸 거야. 우리가 구출하거나 이를 막아야 돼. 여기 잡혀 있어. 고마워. 준비해, 벨. 볼코프가 들어간 것 같아. 볼코프는 어디 있어? 당신 비행장 있어. 일단 돌아가서 우리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약속은 다시 잡아야겠군. 우리부터가 우리한테 맡기다. 벨, 문제가 생겼다. 경찰 두 놈이 바에 들어갔어. 거기서 나와, 당장! 망했어. 화장실로 가. 내가 시간 낼게. 팀, 계획이 바뀌었다. 크라우스의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볼코프를 잡을 단서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겠는데. 일단 나 빼고 라자르와 파크랑 만나. 계획은 다시 알려주지. 주
조심해, 벨. 경찰이 쫙 깔렸어. 현 위치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서 만나지. 잘 숨어서 이동해. 얘도 버리지 말라고. 집이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대체 왜 들켰는지 모르겠어. 철저히 주의했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데 이 사람들 믿으면 큰일나. 아, 무슨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네. 제발 우리 애들이 날 기다리고 있어. 제발 살려줘. 들키지 않은 것 같군. 따라와. 조용히 동네 사람들 다 깨우지 말고. 파크는 크라우스 집 맞은편 전자상가에서 대기 중. 이 근처 소시지 맛집에서 하나 사다 줄까 했는데 벌써 문 닫았나 봐. 파크는 요 앞에 있어. 다녀왔어. 좀 전에 크라우스 집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이 각도에서는... 잠깐. 크라우스가 전화한다. 아, 똑같은 차는 나도 안다고.
건물주 대답사 아무도 안 따라왔어. 네, 크라우스 확인해봐. 가방은 안전해. 내가 계속 갖고 있었어. 언제? 어디서? 그래, 어딘지 알아. 조심하지. 넌 어떻게 생각해? 볼코프가 원하는 게 그 가방인 것 같은데. 추적 장치를 달자. 따라가면 볼코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한 명이 크라우스 집에 잠입해야겠어. 크라우스나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베리 하겠다는데. 그동안 난 아파트 근처에 불청객 없나 확인할게. 혹시 모르니까. 파크, 여기서 우릴 계속 감시해줘. 되도록 시야 안에 있을게. 좋아. 아내는 필요하면 제 앞에도 되지만 크라우스는 볼코프한테 가야 돼. 이제 크라우스 집에 전화할게. 들어갈 준비해. 잘했어. 이제 서류 가방 찾아봐. 친구분 여기 없다고요. 친구분이 번호를 잘못 알려줬거나 그쪽에 잘못 적은 것 같나요? 그럼요. 괜찮아요. 에다, 혹시 내 우산 봤어?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보, 우산 여기 거실에 있어요. 문 앞에 둘게요. 엄마, 나 이불이 없어졌어요. 윌리엄, 잠깐 기다리고 있어. 젠장, 애가 있었잖아. 사무실에서 나온다. 양치부터 해. 아빠 금방 갈게. 들키면 안 돼. 크라우스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시야에서 사라졌어. 살펴봐. 시간이 없어. 빨리 가방을 찾아. 안 보여. 네, 서류 가방 찾았어? 알겠어. 빨리 추적 기다리고 거기서 나와.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털렸다는 건가? 나도 몰라. 어떻게 자료에 접근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데려왔잖아.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페르세우스가 불을 켜고 찾고 있었거든. 페르세우스한테 내가 잡았다고 해줄 거지, 그치? 아,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현상금을 두둑히고 한 놈이군. 인연은 금방 끝내주지. 장난감 더 꺼내게 만들지 뭐. 다시 묻겠다. 누구 밑에서 일하나? 이거 재밌군. 어째서 갑자기 나한테 흥미가 생기셨을까? 난 페르세우스를 위해 유럽에서 물건을 빼내주고 두둑이 챙기지. 네 놈을 죽였다는 걸 알면 보너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꾸덕이도 쓸 데가 있다고 하네. 나 쓸모가 없어. 천상은 못 바꾸는 법이지. 뭐야, 무슨 일이야? MI6를 대신해서 고마워. 볼코프를 잡았다. 이 자식 목숨을 가져가. 이제 동베를 일을 뜨자고.